안녕하세요. 오디오 요즘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앰프의 구동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당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색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음색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앰프를 사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음색의 변화. 그리고 음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쓰고 계시는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스피커가 100kg 가까이 되는 스피커 한 짝에 100kg 가까이 되는 국내 최고 인기 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를 쓰시다가 그 제품을 팔고 또 다른 스피커로 바꾸셨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었어요. 그 스피커의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그 스피커를 다루는 대리점에 전화를 하면 의뢰 추천을 많이 하는 인티앰프 매칭이 있습니다. 그 인티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소리가 예쁘면서도 세련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매칭이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디오를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매칭이 그 해당 스피커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매칭이라고 말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냥 간편하고 심플하면서도 적당히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매칭을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궁극적인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매칭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플하면서도 매칭이 좋다라고 하니 그 앰프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프도 처분하고 스피커도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썼는데 금방 되파시면서 손해를 몇 백만 원 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에 안 드셨느냐? 일반적으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중후하고 좀 푸근하고 진득하고 그러면서 중저음이 그냥 그윽하게 깔리는 사운드를 아무래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티앰프를 물려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중량감 있는 중저음까지는 안 나오는 매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형 스피커를 구매를 하셔서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욕심에 맞는 사운드를 확보를 받으시려면은 비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고 아무리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대형급 스피커에다가 이런 제품들 물려가지고는 대형 스피커의 품위에 맞는 그런 깊이감은 안 나오죠, 당연히. 대형급 스피커에 올인원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음질이나 음색을 타협해가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왜 그렇게 바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00kg 가까이 되는 대형급 그 스피커를 판매를 하고 그거보다 하위급 스피커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좀더 하위급, 한 단계 하위급 스피커로 바꾸셨어요. 매칭에 어울리는 앰프가 무엇이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전형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매칭이 잘 어울린다라고 제가 리뷰를 해놓은 영상을 보시고 매칭이 잘 맞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매칭이 꽤 괜찮다라고 정식적으로 영상에서도 추천을 한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께는 그 제품은 절대로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라고 저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D클래스 방식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음색적 특색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감성적이면서도 로망의 사운드의 특색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지선다형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유연하고 중저음이 좀 푸근하고 많으면서 진하고 좀 묵직하고 중후한 사운드를 좋아한다. 2번. 나는 청명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좋아하고 중저음은 좀덜 나와도 된다.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D클래스 증폭 방식과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차이점부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대박이 난 대세의 제품이 된윔 오디오의 윔 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윔 앰프가 나오기 전에 저희 채널에서 추천을 많이 했었던 누프라임 제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앰프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입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소리 성향, 음색 성향은 선명도, 소리의 선명도, 소리의 정교함, 소리의 깔끔 단정함, 소리의 정확함, 그런 오디오적인 특성들을 우선하는 앰프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예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제품은 쿼드사의 아르테라 솔루스라는 앰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감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나는 오디오를 사용한다, 혹은 감성적인 느낌 때문에 나는 오디오를 사용한다, 그러시면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좀 더 음질적으로도 맞으시겠죠. 다만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건 맞습니다. 예컨대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오디오적인 특성이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한 3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돼버려요. 가성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효율적이에요. 제가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했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 그러느냐, 오디오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월등히 뛰어난 것은 맞지만은 워낙에 소리의 효율, 소리의 정확성, 소리의 뭐 깔끔함, 선명도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우선하다 보니까 소리의 감성적인 측면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소리의 무슨 푸근함이라든지 중저음의 그윽함, 중저음의 진득함, 중저음의 무게감 이런 측면보다는 나는 소리가 좀 깔끔 단정하면서 정교하면서도 좀 뭔가 화려한 느낌, 이런 느낌에 내가 욕심이 좀 많다, 그러시면은 비용을 아끼시면서 D클래스 방식으로 매칭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질 특성이라는 것은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내 공간 내에 아주 푸근하면서도 온화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감미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쫙 깔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도 내가 내 스피커에 매칭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높으냐, 낮느냐, 그런 것들도 유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째, 물량 투입을 확인하세요. 출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력 안 보셔도 됩니다. 물량 투입을 확인하세요. 둘째, 해당 브랜드가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음색 성향을 확인하세요. 자,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도 물량 투입의 양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과거에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첫째, 전원 트랜스의 용량, 그리고 트랜스 주변에 이렇게 원통 형태로 이렇게 솟아있는 캐패시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본다라면은 증폭 소자의 개수가 채널당 몇 개씩 들어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성능은 어느 정도, 거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 이 제품에는 300볼트 암페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앰프의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400볼트 암페어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유니코 누오보라는 앰프도 있고 유니코 프리모라는 앰프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400볼트 암페어예요. 자, 그렇다면 유니코 150은 물량 투입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표적으로 내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로이달 트랜스가 위에서 봤을 때는 한 개만 보이죠. 그런데 동일한 사이즈의 트로이달 트랜스가 위아래로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개당 400볼트 암페어씩 해서 총 800볼트 암페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폭 소자가 각 채널별로 8개씩 탑재가 되어서 무려 16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눈에 띄는 그 콘덴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캐패시터 용량이 16만 마이크로패럿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채널당 8만 마이크로패럿이. 그래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스펙표를 보더라도 이런 그 물량 투입의 용량 같은 게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는 그냥 앰프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유출할 때는 무거운 앰프가 성능이 더 좋다, 그렇게도 감안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도 않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출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유인승 리더치는 출력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이름이 출력이에요. 유니코 150, 채널당 150W입니다. 근데 출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트랜스 용량이 800V A면 물량 투입을 충실하게 했고 증폭 TR이 무려 16개나 탑재가 되었고 콘덴서 용량이 16만 마이크로페럿 정도가 탑재가 되면서 무게는 무려 26kg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엔드급에 준하는 물량 투입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음색이 어떤 성향이냐? 부드럽고 농밀한 성향이다. 그러면서도 밀도감이 좋으면서도 감미로운 성향이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해당 물량 투입과 함께 물량 투입의 정도와 함께 해당 브랜드가 추구하는 음색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도 파악을 하시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파워앰프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일렉트로 컴파니의 AW250R이라는 파워앰프입니다. 이 일렉트로 컴파니에는 제일 중요한 트랜스의 용량이 1300V A입니다. 1300V A고요. 그리고 증폭 TR이 무려 32개가 탑재가 되었어요. 딱딱 정비례해서 두 배만큼 탑재가 되고 있죠. 중급에서 유인승 리더치 유니코 누오보가 TR이 8개가 들어가고 트랜스 용량이 400V A입니다. 얘는 400V A에 TR이 8개에서 2배가 늘어나서 16개인 거고요. 그리고 파워앰프로 올라가게 되면 TR의 개수가 16개에서 곱하기 2에서 또 32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 용량은 1300V A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투입에서 팍팍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되느냐만 파악을 하더라도 낮은 대역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힘있게 중량감 있게 밀어주는 힘이 얼마만큼 달라질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리뷰를 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답변을 보게 되면은 다들 좋다라고 하니 어떤 게 진짜로 좋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는 그렇게 혼돈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가격은 비슷한데 물량 투입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앰프들이 있어요. 가격은 200만원 정도인데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400V A이거나 500V A인 앰프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제품이 그 가격대에서 최고의 제품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병강쇠처럼 힘이 좋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도 일장이 일단이 있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병강쇠처럼 힘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상 다소 지능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면서 단순 물리적인 느낌은 좋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트랜스 용량이 크기만 하다라고 해서 야 그 앰프가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랫대역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시 밀어주는 힘은 확실히 좋기는 좋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그냥 아랫대역의 중저음과 무거운 음만 이렇게 지그시 밀어주기만 하면은요 중저음의 밀도감과 중저음의 양감만 늘어나면서 소리가 오히려 반대로 답답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용량의 트랜스를 하나만 사용한 앰프와 그거를 둘로 반으로 쪼개놓은 용량의 트랜스를 듀얼 모노 방식으로 채널별로 독립되게 따로따로 쓰는 그런 방식과의 음색적 차이점도 논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V A짜리를 하나 사용했을 때에는 양적인 느낌이라든지 밑에서부터 깊게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좋기는 해요. 반대로 듀얼 모노 방식으로 그거를 만약에 500V A, 500V A로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탑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깊이감 있게 꾸준하게 밀어주는 느낌은 살짝 덜하지만은 오히려 각 채널별 분리도라든지 각 채널별 통제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스피커하고 매칭이 좋으냐? 이미 스피커 자체에서 중저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경우 강약 조절이 충분한 만큼 잘 되는 다이나믹함이 좀 있는 스피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좀 중립적이면서 질감형의 앰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섬세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피커들 그리고 구동이 쉽고 좀 그 소리가 산뜻발랄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의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매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요즘은 이제 파인 오디오 스피커를 그런 용도로 많이 추천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BBC 모니터 스타일의 스피커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이노듀오라든지 이런 스피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넓게 보자면 BMW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지난번 앰프의 구동력에 관련된 영상에 뒤이어서 앰프의 물량 투입 하늘끼나는 방법, 그리고 앰프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음색 성향 확인하는 방법,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의 오디오 생활이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